야, 나 라디오 때문에 못 가잖아. 아, 진짜요? 어. 아쉽다. 오빠 같이 와서 앤디 오빠 좀 놀려줘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은 또 전화할게요, 오빠. 우와. 그러면은 다음에 꼭 집에 놀러 오세요. 그 연습 전화 될 것도 있어. 야, 또 그렇다고 오빠를 때리면 어떡하냐, 발로. 오빠 자꾸 통화하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잖아. 내가? 응. 오빠 지금 전화할 거야? 지금 전화하고 있어. 누군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어쩐 일이셔? 회장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할머니 잠깐만. 응.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 누구세요? 네. 저 앤디 오빠 신부예요. 거기? 네. 어. 아시네요. 나 저 결혼을 했어요. 지금 잘 먹고 있거든.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할머니 뵙고 싶다. 네. 어, 건강하시죠? 나도 건강하지. 아, 할머니 언니 같이 돼요. 지금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 아유, 33년 담배를 달려가지. 아, 진짜요?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할머니가 길러주셨는데, 첫 방송 때 이러시고, 아유, 아이고, 아깝다. 보통 자기 자식을 다 아끼는 거잖아요. 눈 좀 항상 그 말을 많이 하시다가. 죄송합니다,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 할머니 입장에선 그러실 수 있죠. 한편 한편 이제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잊으세요. 잘 어울린다. 귀엽다. 아이고, 우리 설비 앤디 오빠한테 잘해주네. 너무 좋아하세요. 오. 벌써 왔어요? 누가 와? 좀 늦게 기다려. 이게 상황이 안 나구나. 오빠 이거 뭐지? 뜯어봐. 응? 누가? 응. 집 들이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 또 신청이 났지. 아. 예쁘지? 예쁜데 진짜? 너무 이쁘다, 그치? 우리 아빠 됐어. 어머. 깜짝 놀랐어요, 이거 사진. 야, 저 커플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오빠, 우리 노래 좀 약간 배웠지, 오빠. 어디 한번 해봐. 어? 빨래겠나 봐, 그거를. 아, 진짜 걱정 진짜 많이 하세요. 아니, 닦고 닦고 말고 말지. 서로 눈치 봐. 오빠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럼 어떻게 하지 않아? 알지. 내가 할게 진짜. 내가 할 테니까 오빠 저기 앉아서 빨리. 내가 알아서 할게. 너 진짜 할 줄 알아? 그럼. 확실해? 놀러와 나의 괴로워 언제든 놀러와 너만 괜찮다면 나 누구야? 뭐해? 왜? 거기다 굽는 거 아니야? 저기 화장실에 누구를 거기다가 굽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좋겠다. 직화구인데요? 직화구인? 와, 나 진짜 누구 오실 건데? 어? 누구 오는데? My side, baby. My brothers. My homies. 내가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 대부분 알 거야. 그래? 말해줘봐. 그럼 스타일을 한번 보게 한번 내가. 스타일 굉장히 신세대야. 일단 뭐 아이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오빠가 잘 어울리는 스타일. 아이돌? 응. SS501 그 정도? 그 정도? 쌍크미드? 뭐 쌍크미드. 쌍크미드. 족발 어때, 족발? 원래 집들이 그런 거 보니까 족발 같은 거 많이 먹더라. 족발을 우리가 했다 그러는 거야. 족발 어떻게 해? 족발을 왜 못해, 자기야? 족발은
많은 거 할 게 없는 거야. 마트에서 족발을 사. 아줌마한테 족발 달라 그러면 아줌마가 알아서 족발 줘. 썰어 달라 그러면 족발 줘. 아, 주시. 그다음에 그렇지. 예, 우리 사온 거 이거 우리가 사온 거. 예. 그럼 보쌈이잖아.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양념 이렇게 해갖고 한 거야. 마늘 이렇게 해갖고 남의 이래 짜리 하자. 아니 뭐 이렇게 많은 새로운 것들이 나오네. 며칠 동안 제일 화목해 보이는데요. 일단 전화해가지고 뭐 치킨 들잖아. 아 치킨 좋아. 치킨 남기고 싶어. 아구찜 시키고. 아구찜이요? 아 이거 안 들켜야 되는데 근데. 안 들키지. 안 들켜 우리는. 나이 씹는 것만 시키잖아. 아이돌이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모르겠지? 이렇게 사는 부부들이 보통 적금을 안 붙죠. 하루 하루 써야 되니까. 하루 살이에요. 너무 좋아하지 마라. 상품이니까. 진짜 한 주 사이에 되게 가까워. 인형이한테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요. 기대를 그래도 집들인데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인형이 나름대로. 그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게 막 잘 놀 것 같고 주변에 뭐 괜찮은 남자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주니까 제 친구들이 뭐 사실 굉장히 괜찮아요. 제가 제일 이상해요. 정말 다들 완전 잘생겼어요. 제 알고 있어, 그 주변 친구들을 보면요. 마이 사이드 홈보이스. 그 구자경 빼고. 구자경 빼고. 정말 다 잘생겼어요. 오. 그 친구들 귀엽겠네. 아니 빨리 치워봐. 우리 스타일 꾸며야 되잖아. 오늘 아이들 너무 잘 맞겠네. 그치? 요즘 연습과 그냥 비슷해. 너무 기대되는데요? 이거 없지? 모르겠네. 네. 깜짝이 들이면. 이거 괜찮아? 뽀뽀. 나 귀 먹을 뻔했어. 지금 생명의 위험을 느꼈다고 이 멍청아. 너무 기습하지 마. Face girl. 누가 귀에다 그렇게 삐 부래. Okay, I'm sorry. 위협감을 느꼈어 지금. 금방 서로 즐거워서 삐삐대다가. 너랑 뭐 하지 못했어. 아 서로 또 열받았어. 또 한다 또 한다. 진짜 왠지 진행이 떨어져 보이는데. 괜찮아. 너도 같이 했다. 스포츠 팀 있지. 그래. 아, 왜 이렇게 나 시켜내? 뭘 팀? 아, 팀. You are my team. Do you understand? 아, 그럼. 오,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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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이씨 여기가 끝이야. 어 예쁘다. 방금 오빠랑 CF 찍었지? 누가요? 누가요? 크라우디이시야? 네. 많이 친해졌어? 그래서 저렇게 신났구나. 동건이 형이랑? 동건이 형이랑. 나는 우선 안 물어보고 그렇게 착하면 물어봐봐. 지금 같이 놀러 가기로 했어. 지금 거의 이제 완전히 형 동생 됐다니까. 친형 동생. 뭔데? 어? 오늘 온대? 아 오늘은 나의 어린이들만 불렀어. 지금 동호 형 미국 갔어. 좋냐? 동호 형?